미싱 그들이 있었다. 메이킹 영상을 지금 시작합니다. 미싱 그들이 있었다. 아, 나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깜빡. 결방이지? 그래서 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니.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빨리 보고 싶다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리고 우리가 찍은 게 어떻게 편집이 되고 어떻게 방송이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이현웅 감독님, 작가님,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모든 배우들 감사드립니다. 슬슬 마지막 촬영 접어들면서 저희들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아주 사랑스러운 영화가 너무 감사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마가 끝나가요. 저 촬영도 한 해차 남겨놓은 상태인데 되게 많이 아쉽고, 촬영장 올 때마다 시간이 가는 게 좀 아까워요. 그리고 와서 일부러 더 스태프들이랑 얘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고 있어요. 3회차, 4회차 정도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울고 있는 신들이 많아서 제가 다 끝나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아픈 거를 다 찍어봐야 좀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어떨지 약간 무섭기도 하고 후련할 것 같기도 하고 뭉글뭉글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최연하로 촬영을 했는데요. 아직 실감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12부작이라 그런지 되게 짧게 느껴지고, 이제 막 정들고 편해지고 했는데 또 끝이라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요. 이 작품은 되게 여운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요. 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가면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우기 엄마라는 너무 훌륭하고 뜨거운 역할을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못 미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가득 찬 날도 많았고요. 또 저희 남편과 케미 재밌게 보셨나요? 예,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박용호 역할 재밌게 잘했습니다.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끝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실종 전담반 드디어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도 또 박예니 형사. 안녕하세요. 본명을 쓰고 있어요. 이경재 형사.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백일두 형사. 백일두 형사입니다. 네, 저는 신수호입니다. 지금 촬영을 거의 말미에 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감부터. 유 형사 역할을 맡은 이경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싱 그들이 있었다 방송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실종자들의 아픔을 애연에 많이 알 수 있었고요. 우리 실종 전담반과 함께 남은 망자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신 분들의 사연을 하루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넌 멘트 준비한 것 같다? 아닙니다. 93년생 탁티 박예니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하준 선배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영광입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스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야, 시청률이 잘 나온다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내 주위에 지금 불거리가 어떻게 되냐고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같이 주려고 그러다가 꼭 참고 있습니다. 촬영한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미팅 화이팅! 아. 미팅이 난다. 미싱 화이팅! 미싱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미싱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미싱 화이팅! 많은 분들한테 지금 사랑받고 있는 미싱에 제가 또 마지막에 카메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미싱의 고수 씨를 제가 또 만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뭐 고수 씨가 저랑 신이 안 겹치네요. 네, 저를 피하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건희 씨가 또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즐겁게 촬영을 했네요. 사실 뭐 허준호 형이랑 워낙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오랜만에 같이 연기하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고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두 번째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우리 표상우 촬영감독. 표 감독이랑은 예전에 한 작품에서 한번 보고 이번 작품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건데, 근데 이번에 또 하는 거 보고 너무 잘 찍고 너무 현장도 잘 이끌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고를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했어요. 이렇게 또 호흡 잘 맞는 팀 만날까 하는 모두가 진짜 하나 마지막 막내까지 다 힘합쳐서 잘 해오고 있어서 또 만날 수 없는 팀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팀들 사랑해요. 한석 아저씨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희 첫 리딩 때부터 마지막 이렇게 끝날 때까지 항상 따뜻하게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종아의 캐릭터를 먼저 생각해주시는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앞으로 계속 뵙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참 둘 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역할들이다 보니까. 근데 잘 이겨내셔서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세요. 네. 정말 너무 많은데 딱 한 분만 고르면 조명 감독님. 항상 연하를 예쁘게 담아주시려고 정말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매번 밝게 저를 맞아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감독님을 또 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스 머리해준 제 분장팀 미나 누나한테 진짜 가발 티 안 나게 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고 늘 매번 이렇게 예쁘게 머리 만져줘서 너무 고마워요 누나. 최고로 고생했습니다. 짠! 누가 좋은 마을에서 누가 사라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은 인물들이 남아있잖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이와 엄마와의 관계,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엄마도 도움 마을에서 사라질까? 우기와 엄마는 어떻게 될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궁금하고 다른 인물들은 또 어떻게 시체가 발견되고 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의 그 질문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마지막 회까지 저희랑 같이 달려온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방사수 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저희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내게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생각하지 못한 네,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 포인트예요.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이 다 풀립니다. 그거 보시는 재미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묵혀왔던 한들이 다 폭발을 하기 때문에 휴지를 좀 준비해놓으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다 보시고 나시면 한편으로 먹먹하면서 아련한 뭐 그런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12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 드라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친손자, 친손녀가 누구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연아 입장에서는 연아와 준호가 어디서 만날지, 만날 수는 있을지 이런 걸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화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이렇게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10시 반 OCN에서 미싱의 마지막 얘기를 시작하는데요. 어떤 결말이 있을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는 거 잊지 마. 미싱 그들이 있었다.